미래통합당 박명재 의원은 2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2인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시민들과 울릉 군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. 박 의원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한 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김병우 국회의원 당선인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총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. 박명재 의원은 포항 출신으로 장기중학교, 중동고와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6회 행정고시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. 총무처에서 공직생활에 첫 발을 디딘 후 총무처 장관 비서실장, 조직기획과장, 대변인과 청와대 행정수석실 행정비서관 등 주요 요직을 거쳤습니다.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중진 못지않은 초선파워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.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등 풍부하고 폭넓은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대구 의원 최고 수준인 총 114건의 민생 경제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. 또한 지역 민원 수건 사업, 재난 안전,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을 전국 최고 수준인 총 67개 사업 560억 원을 확보했고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5년 연속으로 영일만대교 사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TV 홍지인이었습니다.